먹고 자장.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원피스 피규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후에 아직 전시하지 않은, 네, 풀지 않은 원피스 피규어고요. 예전에 전시를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던 것을 박스에서 꺼내서,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리뷰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아 행콕. 이거는, 네, 정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있다가 다른 것들도 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상비. 얘네들도 다 막 뽑기로 뽑았었던 것 같아요. 뽑기샵에서 뽑기로 뽑고 뭐 교환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그 뽑기 기계에서 뽑았던 제품들 같습니다. 원피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뽑기로 뽑거나 간혹 몇 개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칼은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색깔을 칠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줬어요. 이 부분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네, 부러지거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초로 뒷부분에는 뭐 구멍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스탠드에 세우기 위한 구멍인 것 같은데, 따로 지지대는, 네, 보이지가 않네요. 대략적으로 꽂아주도록 할게요. 발판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워놓도록 할게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조로. 사이즈가 다 이렇게 좀 조금 하죠. 퀄리티는 되게 좋습니다. 칼은 휘어져 있네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네, 봉은 집에 남아도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치만 해둔 상태고요. 나미, 대략적인 디테일, 이것도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네요. 루피, 요거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구매한 정품 같기도, 요것도 뽑기로, 네,
교환을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가품 같아요. 약간 정품인지 가품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네,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가품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색상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벌어지게 조용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동일한 피규어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약간 살짝 반투명, 얘는 완전히 불투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 행콕만 3개네요. 나머지는 초록 발이 칼빵 빠지고, 이쪽 발을 제대로 끼워 놓고 얘는 걸치는 식으로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조로, 루피, 나미, 상디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얘는 딱 봐도 정품 같죠? 생활 먼지는 네,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결 살짝 지금 까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꽤 괜찮고요. 도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반다이 2010. 2010년에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파란색 보도록 할게요. 약간 반투명하게 이렇게 팔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구두. 천도 약간 푸르스름하게 되어 있고요. 머리 부분은 조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에러인 것 같아요. 접합부가 너무 티가 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네,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이상 없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머리 접합부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늬 같은 것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얘는 무늬는 따로 보이지 않네요. 그죠? 상디 보도록 할게요. 수염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손에 있는 담배 같은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단추 같은 것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무난한 피규어예요.
얘는 2011년에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게 발판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루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눈 부분 말똥말똥하니 네. 상처 같은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단추도 색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색깔도 완전히 원색으로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보기에도 괜찮아요. 바지는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질감 처리까지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네, 심심하지 않습니다. 나미 한번 볼까요? 머리 부분 뒤에 문신 표현도 되어 있고요. 끈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 부분 여기 이런 거 그리고 팔찌 같은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바디 장식 주름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먼지가 살짝 묻어 있는 것 같네요. 먼지인지 이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이도 나쁘지 않아요. 생활 먼지들이 좀 있죠. 봉이 따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봉을 원래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아 원래 있는 건가요? 네.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원래는 다리를 고정하는 거예요. 다리를 고정하는 건데 제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봉을 쥔 듯한 그런 포즈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것들도 다 약 한 4, 5년 네, 전에 다 뽑기로 뽑았던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조로 이런 상처라든지 그런 것도 표현 잘 되어 있고요. 단추 하나하나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칼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얘는 아니고 얘는 그래도 다 되어 있네요. 얘는 다 되어 있고 칼이 휘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네. 뒤에 지지하는 요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해서 장식을 했던 전시를 했던 제품입니다. 머리에 요런 표현들도 네 까슬까슬하니 잘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네 조로 보도록 할게요. 양복 입은 조로인데요. 땡땡이 무늬 셔츠가 인상적이네요. 타이도 하고 있고요. 모자도 쓰고 있고요. 모자 따로 벗겨지진 않고요. 귀걸이 표현되어 있고요. 칼도 세자로 차고 있고요. 주머니 손에 넣고 있고요. 신발은 회색 구두 같은 뭐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지지하는 지지대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지대는 없습니다. 이건 케이블 타이 색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꽂아둔 거고요. 검정색 구는 네, 여기에서 뭐 빠져나왔는지 해서 네, 들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흰색 케이블 타이를 하나 더 꽂아놨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도 원래 얇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8가지 8종 원피스 피규어
8종 리뷰를 간단하게, 간단한가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돌림판에서 한 번씩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